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우영 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원장입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 알파 공략주를 알려드리기 전에 아침 네. 시작과 동시에 시향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거래 연속으로 음봉장으로 이래가지고 하락률에 피로감이 쌓였던 오늘 하루, 자, 미 증시의 하락 여파로 인해가지고 개파락 출발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에 오히려 약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아침 시작과 동시에 거래소와 코스닥이 1000억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V자 반등을 일으키면서 전 종목이 개파락의 양봉, 오히려 더 절대값은 마이너스지만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저가 매수를 놨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더 매도 금지, 자, 오히려 더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한해서 저가 매수를 나서가지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의 익절, 간단한 익절을 통해가지고 수익 청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으로 잡자라고 이야기 드리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국내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자, 시스템의 이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사우디 내 이 대형 병원 내의 네옴 시티 참여 의사 타진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 저번 주부터 거래량이 실려 가지고 포지션을 급등주 패턴으로 좀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개파락의 양봉의 시장이 이 밸류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단기적 이슈 쪽으로도 오늘 한번 챙겨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목표가하고 선절가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폭을 늦게 잡지 않고 자 지금 12월 2일 금요일 날 종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800원 자리까지 단기 급등 시에 매도가 지정을 통해 가지고 좀 입절을 꺼내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20일선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은 오늘 내일 하루 계속 풀려지기 때문에 20일 기준으로 잡는 게 좋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4,970원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 자체는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12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비추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서 종가 무렵에서 호가 아래창에다가 받쳐놓으면 될 것 같고 자, 종가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3만 주 이상 머물러준다면 종가 배팅 그리고 그다음 오버나잇에서 갭상승 매도도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피니트 헬스케어 알파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